안녕하십니까. 803 정영과 구들장입니다. 2020년 9월 7일 이날부터 태풍 하이선이 남긴 상처에 대한 803 정영과 구들장 농장의 응급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마디 하고 싶군요. 오늘이 10월 6일이니까 태풍이 지나가 재해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지만 칠곡 군청에서는 피해 복구 조사만 두 번 다녀갔을 뿐 소식이 없네요. 피해를 입은 농민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오늘 칠곡 군청에서 피해 조사를 나왔는데요.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군청에는 피해 접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사방공사 하시는 분이거든요. 전에 사방공사를 했던 지인데 하지 않은 옆에서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래가 여기 대해서 조사를 나왔는데 군청이 확인해 보니까 태풍 피해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가산민원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하면 군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군요. 칠곡군 가산면사무소에 담당자들이 조사차 다녀간 후 군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재해 피해 복구도 해주지 않고 있으니 재해를 입은 농민 입장으로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기만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가산면 전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려다 보니까 엄청 바쁘다는 건 알겠지만 진짜 바쁜 건지 알 길이 없으니 더욱 답답할 뿐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재해를 입은 농민, 시민에게 이러이러해서 가산면사무소 입장에서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라고 했다면 이렇게 제가 화가 치밀지 않았을 텐데 담당 공무원의 일 처리가 못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군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 달 전 직접 농사용 굴삭기를 이용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 차량을 우리 마당까지 진입할 수 있게 작업했던 모습에 대하여 시청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그 굴삭기 한 대만으로 저 혼자만의 상황 판단에 따라 저 혼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응급복구가 시청자님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저처럼 응급처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늦었지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저처럼 이런 피해를 입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차도 못 들어오고 어떻게 한 달 동안 계속 바깥에 길가에 차를 대놓고 있어야 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참... 저희 농장에는 고물이긴 하지만 굴삭기가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제가 이틀간 연차 휴가를 내고 복구를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 복구를 하게 된 거죠.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토사도 함께 이렇게 쓸려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밭으로 막 들어가는데 그거를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굴삭기 우측 발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개형 바퀴라 동력장치에 달린 허브에 물이 들어가면서 기어오일은 아무래도 물보다 가볍잖아요. 그래서 둥둥 떠가지고 밀려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이틀 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허브가 완전히 망가져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하루를 복구 작업 후 이튿날 복구 작업을 하다니까 중간쯤에 갑자기 고장 신호가 계속해서 뻐덕뻐덕 나더라고요. 그래도 정지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지했지만 이건 차가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빠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굴삭기가 서버리기 때문에 굴삭기를 폐차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지역, 그러니까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2시간 정도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풍은 바람 피해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폭탄을 맞고 보니까 그냥 힘이 축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803 조경호 구들장입니다. 여기 오니까 완전히 이 폭우가 우리 밭을 쓸고 갔네요. 와, 길을 완전히 이렇게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토사가 40-50cm는 쌓인 것 같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이 끌어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렇게 쓸고 갔습니다. 아, 토사가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이 밑으로 지금 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얘가 이렇게 파여버린. 아, 원래는 도랑이 이건데, 도랑이 완전히 여기 제가 못을 파놨는데 못이 다 막히고 이렇게 막혀가지고 토사가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막혔습니다. 아, 완전히 막혔습니다. 엄청난 토사가 지금 쓸려왔네요. 아, 수해 복구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완전히 뭐 도랑이 다 막혀가지고 지금 일로 우리 길로 지금 토사가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물고는 드나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은 흐르도록 해놓고 이렇게 홀을 파가지고 내려오는 토사는 여기 쌓이도록 하고 저 밑에도 이제 저렇게 한 20삽 정도 파가 내놨거든요. 저도 이제 토사가 더 이상 밀려가지 않고 또 쌓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봐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해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다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래도 내일은 회사를 연차를 내고 이걸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차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밀려가지고 위에서부터 차가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도 다시 아로니아 두 개를 없애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대추나무하고 이거 오리나무를 그리고 소나무하고 세 개를 없애고 여기서 가지고 여기서 흙을 떠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많은 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어제 이렇게 보내놨는데 금세 이렇게 많이 찼습니다. 밤새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파냈죠. 25톤 차로 한 두 차 정도 되는 이 분량을 파냈는데 이렇게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리고 지금 물이 빠집니다. 큰일 납니다. 물이 이렇게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대단하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흙을 좀 퍼내야 되겠습니다. 퍼내는 흙은 마당을 좀 돋가야 되겠어요. 마당을 돋군데 좀 쓸 생각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아침입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제가 연차를 썼습니다. 이게 지금 다 토사가 밀려 내려와 가지고 제가 끌어내 가지고 여기 길바닥에 놓은 겁니다. 이게 양이 엄청납니다. 이 많은 양이 여기에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에 저 뒤에서부터 가득 토사가 차가지고 저 위에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다 드러냈죠. 이 물량만 해도 16배가 넘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두 번 반을 꺼냈으니까요. 그 양들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여기는 길이 한 50cm 정도 높아진 것 같아요. 만수국 아재비 이거는 곧 이제 꽃이 필 것 같고요. 국화들도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백일홍도 펴있고요. 팔공산 조경구들장 농막입니다. 아무쪼록 재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들께서도 하루빨리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온전하게 복구되어 예전처럼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태풍 하이선 재해 복구에 대한 푸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